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NJ의 컴퓨테이션 디자인 오픈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비디오를 놓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니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로 코드, 노 코드. 그러니까 코드를 낮게 쓰고 코드를 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만들자. 이러한 설명 비디오였는데, 전제 개인적인 생각을 달아드렸죠. 그 개인적인 생각에 어떤 식으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간단하게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녹화를 합니다. 비디오를 자세히 여러 번 돌려보면은 그 스피커에 더 자세한 생각을 알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한번 쭉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그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방에다가 만들어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노코드는 어떤 형식의 일루전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노코드에 대한 그 레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어떤 유행이 하나 일어나면 막 일어나는 파생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하면 막 우르르르 일어나는 거, 커피, 아니면 무슨 와인 하면 우르르르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뭐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20세기 후반, 2000년도 초반 때, 근데 컴퓨터가 보급되고 막 사전 보급되고 이러면서 영어를 쓰면은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런 거였어요. 야, 앞으로 영어 안 해도 된다. 왜? 번역기가 있고, 번역기가 다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니까.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런 게 발전이 되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언어를 직접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단순히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라든지 니고시에이션 하고 내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것까지 더 내용적으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적 측면을 떠나가지고. 여전히 2000년대 초반에 번역기가 나왔을 때도 그런 게 우르르르 우죽순으로 나왔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영어를 다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처럼 코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거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못하는 세대들이 이미 줄서 있잖아요. 왜 앞으로도 가장 유익한 사업이 실버 산업이라 하잖아. 왜냐면 파퓰레이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호 나이 든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40대, 50대가 베이비 부머의 세컨 베이비 부머 시대까지 보면은 되게 많단 말이야. 지금 젊은이들 태어나는 것보다 출생률을 보면. 그러면 그게 더 비즈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쪽 산업이라든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그쪽으로 막 바뀌듯이 지금 코딩을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고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 분들에게는 노코드라는 게, 한줏 희망일 수는 있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5년, 10년 어린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물고 태어나고 컴퓨터와 함께 자란 데이터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코딩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에세이 쓰듯이 코딩을 시킬 수 있는 그 세대가 오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코딩하는 게 지금이나 스페셜리스트라고. 앞으로는 아닐 거라고. 왜? 그런 인력들이 올라와서 편만하게 시장을 채우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더 전문적이고 더 고급 인력들, 남들이 할수 없는, 항상 그렇잖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거든. 그래서 더 높은 대우를 받게 되겠죠. 그런 코딩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결국 노코드 이런 것들이 어떤 소외된 영역들을 달래기 위한 그냥 마케팅 시전 정도로 좀 일부러 좀 폄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물론 아닌 시전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제 스탠스를 그렇게 정할게요, 오늘은. NJ 채널 일단 결과 제가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 학습 피하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자, 일단 이런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번역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마인드 있을 수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그냥 바이 프로덕트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고하는 힘, 실력, 즉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이 발전하는 게그 키이고, 그 사고를 기술할 때 가장 막 적합한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적합한 도구가 글이나 비디오, 이런 말, 표정이잖아요. 이게 도구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그러면 어떤 사고를 기술할 때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글로 쓰는 거야. 근데 글은 어떻게? 해석의 여지가 있단 말이야. 이 글을 엄밀하게 만든 게 사회고 문화고, 그걸 더 엄밀하게 만든 게 법이고, 그걸 더 엄밀하게 만든 게 뭐라면 수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책을 통해서 기술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기술하는 행위를 보고 코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는 그 파운데이션을 잊지 말자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로코드를 하고 노코드를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 at the end of day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장착하고 계실 거야.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노코드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지만 어느 레벨까지 볼 거냐? 전 그라스호퍼를 사실 노코드로 보진 않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그라스호퍼는 노코드야. 코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이 스탠스도 달라. 예를 들면은 웹사이트 디자인하는 거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노코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뒤에다 예를 들려고 했긴 했는데 그걸 안 써요.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닫아시자야 돼요. 근데 그건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냐? 프로프 컨셉이라든지 분명히 그걸 써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 근데 그게 어떤 메이저가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야.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저는 NJ 채널의 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먼저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더 좋은 거를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스탠스의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로우 코드라는 부분도 분명히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계속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거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주고 막 이런 흔히 얘기하는 강인공지능 이런 것들 상상을 하지 우리는. 상상을 하고 지금이 나오는 인공지능에다가 그럴 것이라는 그 상상력을 투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리얼리티는 그렇게 절대 돌지 않고요. 저는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강인공지능은 절대 이렇게 코딩을 짜고 이런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임포트해서 라이브러리 집어넣고 코드 짜서 뭐 이런 형식으로는 안 될 거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나올 거라는 거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OS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DOS 떠올리고 윈도우나 리눅스 떠올리겠죠. 요즘 세대들은 OS 하게 되면은 iOS 이런 스마트폰 앱을 생각을 하겠지. 미래의 OS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 노코드라는 것도 사실 그런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인터페이스에서 뭐 화면을 뭐 드래그 해가지고 뭐 하면 코딩이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것 같고 그 개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 업을 성설인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놓을게요. 링크 제가 글로도 비디오도 만들어놨다는 건데 우리의 그 커즈와이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들을 미래를 본다는 거야. 노코드도 똑같아요. 이미지도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이미지 보게 되면 뭐예요? 19세기 때 철도가 막 부흥을 하니까 이 철도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철도로 바다도 다니고 거기 위에 집도 올려놓고 이게 19세기 사람들이 20세기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20세기 사는 우리가 21세기지. 어쨌든 1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나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개념 갖고 선형적으로 본다는 거야. 이거 제가 몇 번 비디오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참조해서 보시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라는 가능성은 열어두는데 결국에는 그 내용적 측면은 그러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노코드를 보자는 거지. 그리고 그게 과연 앞으로 노코드가 될 거니까 나 코딩 공부 안 해도 되네 라는 생각으로 내 미래를 베팅할 수 있냐는 거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점을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NJ 채널 분들은 그런 스탠스가 없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맨날 물고 뜯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제가 도움드리고 하는 건데 일단 이건 비디오는 이제 대중을 향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비디오에서 나왔던 애들이 노코드를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뭐 인공지능 같은 것들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인공지능도 우리 현업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좀 많이 결이 달랐는데 어쨌든 그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모여서 왜냐면 너무나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실무자들과 각각 시장의 니즈와 맞춰서 같이 개발이 되고 그럼 특화된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그럼 그것들이 결국에는 노코드 형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될 거다. 이거 사실 지금 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정확히 노코드가 아니라 코드로 누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놔요. 저도 머신러닝 쓸 때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넘파이 여러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요. 그리고 여러 이그젬플들을 갖고 와서 튜닝을 해요. 이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노코드로 된다는 거지. 근데 노코드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GUI의 장점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거 다 컨트롤할 수 있다. GUI의 단점이 뭐냐? 보이는 것밖에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것들은 다 나온 문제들이야. 나온 프로블럼들이야 사실은. 나온 이슈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흔히 지금 우리가 상상 속에 얘기하는 강인공지능 같은 거 말고 지금 현업에서 쓰는 현실적인 인공지능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뭐 물론 예를 든 거긴 한 겁니다. 그라스호퍼만 봐도 딱 보이잖아요.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미래다 볼 수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1년 써보면 이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을 해봤다고 친다면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딱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큰 스테이트먼트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분이 한 번이라도 코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 말씀 듣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종사하는 특정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에 어떤 프로블럼들이 있고 이 프로블럼을 가장 잘 기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문제점이 뭐냐? 왜냐면 코딩이 적용이 된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 기존의 문제를. 여기서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것들은 다 문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코딩을 한다는 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데이터를 쓴다는 의지예요, 데이터.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서 나온 내용인가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인력들이 이제 그분 말씀은 자기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딸 있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할 거예요. 왜?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편만하게 펼쳐질 것들이에요.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스페셜리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타면서 요즘 뭐 코드가 유행이다, 뭐다, 막 이런 제 카톡창에다가 막 주거든요. 엔진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돈이 있고, 키워드가 이제 날라다니고 하니까 그것들을 이제 편승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마케팅 정도로 봅니다. 예. 자,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비디오를 말씀하신 그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근데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부분은 49%로 보고, 저는 이걸 51%로 보고, 제 NJ 채널의 그 결에 맞게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뒤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막, 사제들만 알고 있던 글들이 보편화 되면서 세상을 바꾸고 더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노코드라든지 로우코드들이 더 많이 편만하게 펼쳐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반박을 해보면, 이상하게 반박 채널이 됐지?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왜냐면 좀 컬러를 명확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다른 동상이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이에요, 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글이 가장 좋은 도구였단 말이야. 제 책에도 써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오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엄밀화 시킨 게 이제 뭐 법이고 수학이고 그 도구로 코딩을 쏜다라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글. 정확하게 저이 글에 대한 이야기들, 과거에 사제들만 썼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쓴다. 이거는 정확하게 코딩을 왜 해야 되는지 서포트를 해주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코딩은 프로그래밍입니다. 단순하게 이 프로그래밍을 미믹하는 다른 뭐 인터페이스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개발자들은 GUI가 있어도 GUI 안 써요. 왜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제 컨트롤 들어가면 그걸 해야 돼. 왜? 그렇게 기술해야지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 문제인 거야. 제가 만약에 사진사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포토샵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전문 직종이었어요.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포토샵 많이 쓰고요. 대학생들, 건축학과의 포토샵 기본이죠. 만약에 제가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필터나 이런 것들 몇개 갖다 주고서 뭐 이런 걸로 가능합니다. 물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좀 억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이야기 전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포토샵이라는 건 발전이 없어야겠네요. 그렇잖아요. 계속 이런 것들 발전이 되면. 근데 그렇나요? 포토샵은 여전히 발전되고 그런 전문 인력들이 더 필요해. 더 니즈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어떤 의미를 보면, 이분도 해주셨지만,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데이터가 그냥 미래를 바꿀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런 상상력에 취해 있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냥 프로그래밍의 일종이라니까? 프로그래밍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프로그래밍이 나올 때그 능력이 뭐냐면, 인간의 능력이 진짜 아름다운 거라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0101, 이런 폰노이만 바이너리 컨디션에서 로켓도 쏴 올리고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을 만큼의 프로그래밍도 만들어낸다니까. 거기에 대한 창의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야, 어떻게 보면. 근데 매스컴에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될것 같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맞아 보여.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이렇게 유행 타는 분야에서는 더군다나 그래요. 왜냐면 여러 가지 펀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부 스피커들이 계속 발을 담그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막, 물론 편만하게 펼쳐지는 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트렌드가 지나가면 다시 또 조용해져, 소외돼. 또 연구자들이 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뭔가 만들고, 또 먹거리가 생기면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다 달라붙어. 그런 게 계속 일어난다고 봐요. 말씀드렸죠. 2004년도 때부터 제가 또 스타트업 하면서 나름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이 불모지죠. 컴퓨테이션, 이 컴퓨터 갖고 디자인하는 거 그때는 쌍놈 취급받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좀말 세게 나가는데. 진짜 불모지처럼 아무도 안 무시, 네가 무슨 디자이너야, 너는 뭐 엔지니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했다가 요즘 이런 패러다임이 오니까 마스크를 딱 바깥 끼고 딱 나오는 것들인데 그게 좀 가려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옥석이. 제가 개발자에 대한 분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비슷할 거예요. 내용은 똑같을 거야. 형식은 바뀌겠지. 첫 번째 사용자가 뭐냐면은
그냥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뭐냐면 남이 만들어주는 거 쓰는 거야. 여러분들 웹 디벨로퍼, 요즘 코딩하면 다 웹이잖아. 웹 디벨로퍼 혹은 iOS 디벨로퍼 얘기해보세요. 걔들이 주로 뭐냐면 다 CSS, HTML 해가지고 다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냐? 남들이 만들어준 거 갖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글로 쓸 거냐? 더 엄밀하게 아니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가지고 그냥 인터페이스로 그냥 보여지는 것만 컨트롤할 거냐 이 얘기인 거야. 사실 노코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프로그래머들 개발자들의 분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똑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형식이 달라지는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CSS 이걸로 입혀야 된다, 이건 뭘로 해야 된다 이런 수준인 거죠. 저도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라이노 그라스호퍼 써도 그 수준인 거고 파이썬을 써도 그 수준인 거고.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는 좋은 수준, 나쁜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단어에 오는 오해를 없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준으로 가보죠. 좀 더 로우 레벨 그 수준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적어도 아는 거야. 아, CSS 필터 버튼에서 이런 이벤트 있겠네. 왜? 뻔하잖아요. 당연히 그 컬러가 들어가면 RGB로 표시가 될 거고, 그럼 그 RGB에서 어떤 브랜딩 모드가 돼서 기존의 색들이 어떻게 컴퓨테이션이 돼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걸 알고 있잖아. 그 논리를 이해하면.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윗단에서는 그냥 이거 하면 이거 돼! 라고 쓰는 단계고, 적어도 이 단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데이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 들었을 때, 진짜 한 6주 동안을 진짜 리니어 리그레션 계속 펀디멘터만 계속 물어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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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요 한 줄이면 됩니다. 끝.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 언더스탠딩을 배운 거야. 만약에 그 한 줄만 갖고 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개념인 거고 그 개념들을 고투로 하면서 결국 한 줄이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는 거야. 아, 뒤에서는 이렇게 도니까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좀 프로세스한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레벨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벨로 이제 내려가면 그 수준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뭐 리눅스, 유닉스 커널 개발자라든지 뭐 iOS라든지 정말 로우 레벨, 시스템적으로도 로우 레벨이고, 만약에 엔지니어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어떤 그 CFD 다이나믹스 같은 거 한다면 어떤 이케이션이 더 좋을 거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껍데기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핵심 코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이 코어 알고리즘도 사실은 과거에 인류들이 누적해온 수학과 우리 같은 디자인이니까 건축, 프로세스, 머티리얼 이런 것들에서 아주 퓨어하게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져와가지고 컴퓨터라는 그 파워를 가지고 이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만드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떤 형식적인 것들과 어떻게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보다도 그렇고. 중요한 건 이분은 100%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거야. 100%. 예를 들면 노코드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 해보려는데 지원이 안 돼.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억지로 지원해서 또 되게 만들었어. 그럼 또 익셉션이 또 생겨.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레이어 혹은 지금 세 번째 레이어에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상상력이 제한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들면 돼. 여기서부터는 내가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우리 저도 학교 한국에 있을 때 컴퓨테이션 바라보시는 그런 교수님들 저도 교육 많이 받았을 때 그분들의 관점은 그런 거였어. 내가 도구에 자유롭지 않으니까 도구에 제한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상상력이 구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 도구가 제한이 되고 필요 없어지죠. 이게 바로 노코드에서 일하는 형식이랑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한국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100%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물론 저희 언어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소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과 저가 러시아어로, 영어로 하면은 도구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100%의 자유도를 가지고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그 비디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회 문제가 있어? 근데 노코드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이런 걸로만 했어? 되게 지금 비약을 많이 줘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노코드의 그 구현 자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코드는 사실 그런 쪽의 용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인스타그램 필터 개발하시는 분들 아시는데, 그분이 엄청난 실력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국 인스타그램에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냥 몇 번 퓨 클릭으로 해가지고 사진 쉐어하고 그런 느낌. 거기에 맞추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노코드도 노코드의 목적이 있고요. 우리처럼 코딩하는 사람도 코딩의 목적이 있고. 근데 절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거는. 거기에 미래를 걸면 되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번역기가 나왔어. 그 레벨과 그 대중들에서는 어느 정도 되지만 적어도 전문가인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에게는 이 번역기를 쓰는 발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수요층은 있겠죠. 그런 노코드나 번역기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그거에다가 내 미래를 딱 걸고서 내가 전문 번역사가 되는 거야. 공부 안 해도 돼. 왜? 번역기 있으니까. 이런 스탠스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라스호퍼를 쓰고 파이썬을 쓰고 하는 게 노코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노코드냐면 이미 파이썬마저도 이미 내가 한줄한 줄이지만 결국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고 저거 저렇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같은 거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놔두면은 거기 바가 생기고 버튼이 생기고 클릭하면 뭐가 열리고. 이것도 결국에는 모듈들을 갖다 그냥 쓰는 거란 말이야. 남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를. 그라스호퍼도 마찬가지고. 관점의 차이에 따라 이게 노코드냐? 아니다 볼수 있고, 이거를 또 관점은 또 뭘로 또 가져오냐면 태도를 가져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보는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핵심을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게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니까 새로운 노코드가 나와서 그럼 또 공부해야 돼. 또 공부해야 돼. 계속 이러다 보면 시간만 낭비되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이센스를 갖고 들어가면은, 파운데이션을 치고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오메트리라든지 그래픽스를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왜?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왜? 다이 위에서 지어졌거든. 노코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위에 지어질 거예요. 저는 보면 알 거예요. 아, 이거, 이거고, 저거, 저거고, 이쪽이 되게 편하겠네. 하지만 이거 이상 못하겠네. 저는 공부를 안 해도 알겠죠. 왜? 그 전에 전 다른 것들을 이미 더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근본적인 부분들 다루기를 좀더 권해드리고요. 물론 대중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실력이 갈수록 갈릴 겁니다. 이런 게 나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겠죠. 사실 그라스호퍼가 대단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좋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 쓰기 시작했어. 잘은 몰라도 일단 알아. 얘기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베네핏은 저 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그 핵심을 가지고서 학습한 사람들이 베네핏을 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러한 일루전이 있을 수 있다. 노코드, 로우코드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하고 있고, 아, 이쪽이 좀 편한 길이 있었네라고 하면은 시간 허비하지 말자는 거지. 또 다른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이제 2D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오토캐드 플러그인이 나온 게 있었어. 2D 이렇게 그림에 3D가 자동으로 나오고, 막 창문도 그려지고. 지금의 그 할아버지쯤 되는 거죠, 레빗에. 그 애드온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배들이 그랬어. 야, 요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대. 앞으로 기술이 그렇게 될 거야.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 말 듣고서, 안 했다고 친다면 지금의 제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엔젤 채널이 있고 여러분과 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때 그 편만하게 펼쳐진 생각들, 물론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으로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처럼 좀더 공격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좋아, 안 좋아.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왜냐면 코딩이 힘드니까, 특별히 디자이너들에게. 그리고 저도 힘든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긴 돼요. 근데 진짜 어쨌든 꼴밤한테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 아니, 하기 싫은데 그 베네핏은 받고 싶은 거야.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걸 제가 잘 아냐?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단 말이야. 문제는 그 마음들을 다뤄내서 그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기세로 일단 전환시켜서 학습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적인 측면을 한번 봐요. 이게 귀납적으로 한번 보는 거지. 노코드를 해서 코딩을 안 해서 좋다. 더 편한 길이 있어서 안도의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약간 좀 결과론 쪽으로 보는 거야. 약간 귀납적으로. 결과만 놓고 과정들 유추를 해보면. 아무래도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편한 길이 있었네라고 이렇게 안도하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때 모든 게다 어게인스트잖아. 다 저항하는 거거든요. 다 저항해야지 근육이 생겨요.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하기 싫은 것들 계속 저항하고 반복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코딩의 저항이 더 세십니까? 아니면 이런 노코드의 저항이 더 세십니까? 예, 학습할 때. 여러분 옆에 보세요. 다 경쟁자들이거든. 경쟁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경쟁자는 경쟁자로 받아들여야 돼. 친구는 친구이고, 가족은 가족이고, 이걸 나눠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게 힘들고 울고 싶었는데 땀 때려주는 그런 형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정보들이 만약에 연구자라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나 교수님들, 연구자님들에서 이런 입들이 나오고 이런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정말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 같이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좋은 정보를 줘야지, 그런 정보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왜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비디오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막 데이터로 막 박사하신 분들 막 얘기하다 보면은 좀 깜짝 놀랐어요. 엑셀 쓰시는 분이었어. 뒤통수 맞았죠. 아니, 엑셀 쓰면서 데이터에 그게 돼? 저는 진짜 그때 되게 현타가 시게 왔었어요. 하다 보면 할 것도 되게 많고, 막 데이터라는 게 사실 너무 다루기도, 물론 되게 편한 데이터도 있지만 힘든 데이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 처리 과정부터 시작해서 할게 너무 많은데, 어쩐지 말을 너무 쉽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너무 장밋빛 미래를 말씀하시더라고. 엑셀로 통해서 그렇게 보면 볼수 있어요. 노코드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점이고, 이 귀납적 측면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금은 더하면 더했죠.
그때도 CS 수업이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노코드로 가겠지. 그렇잖아. CS 수업이 노코드로 가겠죠. 왜냐면 그게 미래면. 그렇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왜 그걸 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아무리 할게 많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는 탁과에서 CS 수업을 들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딩 다 공부해야 됐었어요. 왜? 그게 기술의 기본이거든. 아무리 기술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글, 말, 한국 사람이면 국어, 이거 기본적인 기술 방법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와 일을 할 거면은 기술 방법이 코드예요. 그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자꾸 이거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노코드가 미래면 노코드로 가겠네.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그 일루전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미래를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주류는 절대 못 되고 항상 어떤 마케팅이나 거품으로서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을 다루고 기술을 다루는 거잖아요. 과거를 보세요. 2000년 역사에서 지식과 기술이 그런 식으로 다뤄져가지고 롱런한 케이스가 있는지. 항상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닦고 그 위에서 집을 쌓아야지.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아니면 다 다시 해야 돼. 갓만큼 돌아오던가. 그래서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특별히 여러분들 커리어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언이라든지 이거 들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의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터해서 우리가 그걸 얻어 챙겨가져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건 뭐 비디오에 찍을 건 아니지만 오늘 좀 세게 나가는데 한국에 계신 몇몇 분들 같은 경우도 연락이 와요.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모르는 거야. 코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문제냐?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과도기계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농업시대에서 공업으로 넘어갈 때 공업인 사람을 뽑아쓰는 게 맞겠지만 그 기득권 때문에 농업에서 공업을 잘 아는 사람을 쓰는 시대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면 아는 척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부분들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아는 척하고 잘못된 정보들을 주는 거야. 제가 좀 이렇게 도발적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에 대한 피해를 제가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자꾸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아 이거 도대체 어떤 발상이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현업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분들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가르치기도 제가 더 많이 가르쳐봤고 모든 사람들이 상놈이라고 무시하고 있을 때부터 전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어가지고.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앞으로 딱 미래라고 키워드가 오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달라붙어갖고 이제 물어뜯는 거지. 하이에나처럼. 좀 극단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올곧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한 각점에서 딱 찍어서 보는 겁니다. 반대 지점도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 꼭 이해해 주셔서 오늘 비디오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한줄 결론. 정말 오래간만에 한줄 결론 내린다. 모양이 아닌 내용을 따라가자. 끝. 안녕.